시간은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혈압약도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모든 약은 그렇습니다. 혈압이라는 병은, 고혈압이라는 병은 결국 혈압약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혈압약이 잠시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혈압약에 그 혈압약을 구성하는 그 화학 물질이 몸 속에 있는 동안 혈압을 조금 낮춰주고 조절해 주다가 그 약물이 다 소모돼 버리고 없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혈압약으로 혈압을 고칠 수 없다. 그래도 혈압 치료는 항암 치료보다는 나아요. 왜 그래요? 혈압은 그래도 혈압약을 혈압약의 효과가 없어지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항암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암 덩어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면역력이 본래대로 돌아가지를 뭐예요? 하는 거예요. 면역력은 항암 치료할 때보다 더 파괴되어 있다는 거, 약화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막 끝이 났을 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자로서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3개월, 4개월,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전이가 됐다. 처음에는 전이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결국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뒤늦게 일어나는 그러한 부작용이에요. 자, 혈압. 여러분도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 들어 계시죠? 예. 혈압약은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혈압을 비롯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당뇨병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만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해야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병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혈압에는 여러 종류의 혈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혈압을 의학적으로 점잖게 유식하게 표현하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본태성 고혈압. 이 본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신장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신장은 뭐예요? 콩팥이에요, 그죠?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콩팥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콩팥은 피를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관인데 콩팥에 고장이 나면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가 않고 피 속에 노폐물이 더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몸에서 야, 왜 이렇게 노폐물이 자꾸 쌓이지? 응? 그 이 콩팥이 일을 잘 부지런히 뭐예요?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우리가 콩팥에다가 피를 뭐요? 많이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콩팥이 좀 이 노폐물을 빨리빨리 걸러내게.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를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어떻게 더 많이 피를 뿜어내죠. 심장이 피를 많이 뿜어내니까 혈압은 뭐예요?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신장성 고혈압. 뭐 여러분 중에 신장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냐면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추신경 그러면 뇌신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뇌신경. 이 뇌 여러분의 호흡도 조절하고 여러분의 언어도 조절하고 여러분의 체온도 조절하고 모든 그 조절 중추가 있어. 그것을 조절하는 특수 뇌신경 세포들이 모인 그런 곳을 중추라 그래. 그래서 조절 중추. 그래서 언어 중추가 있어요. 이 언어 중추가 잘 작동을 해야만 여러분이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풍의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언어 중추가 이렇게 왼쪽에 있죠. 왼쪽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이게 망가지면 말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어 중추가 그게 이제 혈압 조절 중추가 있어. 그게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안 돼서 혈압이 이상하게 높아지는. 그러나 이런 고혈압 환자는 거의 보기 어려운, 힘듭니다. 중풍이 왔는데, 뇌경색이 왔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인성 고혈압. 마음심자에다가 원인인자, 그래서 마음의 원인이 있는 고혈압. 이제 이런 분들이 더러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도 딱 만나서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 혈압 높겠다 싶어요. 그런 사람 있죠.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어떻게 막. 막 금방 입만 벌리면 뭐요? 막 이런 성질 급하고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이제 심인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이라면 무슨 말이냐? 본태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래요? 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래. 본래, 태는 뭐예요? 상태. 고혈압 치고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 고혈압은 본래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본래 그래. 이런 병명이 그래서 이제 미국말로 해도 비슷한 말입니다. Essential hypertension 그러는데 essential이란 말도 본질적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런 거야. 이거는 특별한 병이 아니고 뭐요? 본래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모르. 근데 본래 그렇다. 본래 상태다. 옛날에는 이 본래 상태란 말은 무슨 뜻이었냐 하면, 여러분, 당뇨나 우리가 유전자 변질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흔한 질병들을 다 무슨 병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나이가 들 만큼 들면 생기게 돼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나이 때문에 걸린다. 요즘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무식이 탈로 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대가 점점 바뀌어지니까 옛날에는 적어도 50이 넘어야 50이 넘어야 암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동맥경화도 오고 당뇨병도 왔는데 이제는 뭐요? 20대에서 고혈압도 뭐 30대에서 고혈압도 20대 고혈압 환자 꽤 많아요. 그 이게 나이가 문제가 원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나이가 아니구나. 사실 나이가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70몇 살 그래? 한국식으로 하면 77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근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혈압도 나이다 이래. 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 혈압은 얼마냐?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배웠던 시절이에요. 이제 정상 혈압은 얼마냐? 자기 나이에다가 90을 보태면 그게 정상 혈압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은 167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는요. 70 넘은 사람 별로 없었어. 그렇죠. 그 시대 가면 벌써 60 환갑 그러면 벌써 다 죽어 간다. 이런 시대였어.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컷 먹고 죽으라고. 자, 근데 이제는 뭐 60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아, 이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도 혈압이 높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혈압이 정상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병이라는 말을 폐지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성인병은 말 이제 안 나와요. 요즘 이제 성인병이란 말을 이제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면 그 무식이 탈로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부르게 됐게?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생활습관병. 아, 이게 생활습관의 문제구나. 나이가 젊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이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리는 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상당히 이제 발전한 거죠. 그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은 무슨 병이에요?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구나. 다 배워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습관병이라는 말도 맞아요. 생활습관이 나쁘면 병 걸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된 질병이야. 그러면 생활습관과 유전자 변질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유전자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물 환경, 모든 환경, 그 다음에 더더구나 뭐예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를 선택할 것이냐, 삼겹살을 선택할 것이냐, 운동을 선택할 것이냐, 맨날 죽치고 테레비만 보는 그런 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할 것이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도 맞고 유전자병이라는 말도 동시에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본태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뭐 특별한 원인은 없다.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생활 습관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냐? 어떤 생활 습관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냐? 근데 이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을 알고 있어요. 혈압이 어떤 경우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대충 알잖아, 상식적으로. 네? 자, 성질 낼 때, 그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또, 그 다음에. 네? 자, 상식적으로, 짜게 먹을 때, 그렇죠? 짠 음식. 소금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짠 음식. 또, 매운 음식. 또 뭐예요? 기름기 많은 음식. 네.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운 겁니다. 왜 배웠어요? 예,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야. 자,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하고 혈압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 전체에는 대개 피가 평균 5000cc가 있어요. 그리고 5리터죠, 5리터. 5000cc가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5000cc 있던 피가 3500cc밖에 안 된다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피가 너무 많아지는 병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병이 있어요. 지금 아주 드문 병인데 그거 걸리면 혈압이 쫙 올라가요. 피가. 그러니까 피의 양이 적으면 저혈압일 거고 많으면 고혈압입니다. 자, 피의 양도 혈압과 관계가 있죠. 그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혈압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심장이 피를 뿜는 세기. 심장이 피를 세게 뿜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피를 약하게 뿜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열 받을 때 왜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이 세게 뜨니까. 방금 우리 강 회장님 말씀하셨잖아. 화를 내고 하면 뭐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을 세게 뛰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이 나면요 가슴도 뭐예요? 쿵쿵쿵쿵 뛰고 그러잖아.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심장에 얼마나 피를 세게 뿜느냐 여기에 달려요. 그 다음에 이제 뿜을 때 혈압하고 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간단해, 심장이. 피를 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뿜어서 내 보냈던 피를 다시 뭐요? 돌려받아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 돌아오게 심장이 자꾸 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 심장이 그 도로 돌아온 피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잠깐 동안 폐로 보내요. 왜 폐로 보내? 폐로 보내가지고 돌아온 피 속에 많이 녹아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폐에서 새로 들어온 뭐요? 산소를 흡수하게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놈을 어떻게 해요? 세게 뿜어서 또 샥 내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자,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내보내요? 샥 뿜으면 돼. 수축하면 돼.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쫙 확장해다. 확장하면 나갔던 피들이 심장으로 어떻게 쫙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뿜을 때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을 재면 숫자가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죠. 이거 한 개면 참 간단할 텐데 두 개가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뿜을 때 혈압이고 그거를 옛날 말로는 최고 혈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자, 수축기. 그 다음에 이제 나갔던 피를 도로 돌아오게 하려고 심장이 어떻게 수축됐던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 확장해야 돼. 그 확장을 하면 나갔던 피가 쫙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야.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혈압을 잴 때 숫자가 두 개 나오는 거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을 우에 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확장기를 밑에 거. 그럼 우에 거가 뭐고 밑에 거 뭐 모르겠다. 뭐 하여튼 우에 거가 있고 밑에 게 있다. 그런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120에 70이다. 이러면 이거는 수축기 혈압이고 이거는 뭐예요? 심장이 확장할 때. 손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완기 혈압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의사들이 실제로 혈압을 재보고 이 이완기 혈압이 정상이면 상당히 아, 이 환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충 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을 넘어갔을 때 이제 고혈압이라 그러고 또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140에 90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혈압 환자 취급을 하고 약을 좀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심장이 수축을 너무 뭐요? 세게 하는 거다. 뭐 그건 여러분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수축기 혈압이 70에서 90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심장이 수축을 잘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수축을 잘 못 한다는 말입니까? 네? 수축 잘 못한다는 말. 왜? 확장을 잘 못한다는 말. 확장을 잘 하면 혈관에 있던 피를 어떻게 심장으로 쫙 많이 불러들이면 혈관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 피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왜? 수축 잘, 아주 확장을 잘 해서 피를 다 모여. 야, 다들 돌아와라 해서 다 돌아오고 나면 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혈압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피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이 숫자가 70이 안 되고 이게 90밖에 상당히 높이 나왔다. 그러면 혈관의 피가 70대보다는 혈관의 피가 아직도 뭐예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심장이 충분한 확장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90이다 또는 95다 100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아, 이 사람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심장이 뭐를 잘 못하고 있다? 확장을 잘 못하고 있다. 확장이 잘 안 되는 심장은 좀 심각한 심장입니다. 아시겠죠? 확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확장이 되려면 심장 근육이 어떻게?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그렇죠. 유연해야, 부드러워야 심장이 쫙,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쫙 느릴 수도 있고 잘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 느려지지 않는다. 확장이 잘안 된다. 땡겨도 잘안 땡겨진다. 이렇게 되면 그런 심장을 쉬운 말로 어떻게 돼 있는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은 심장. 굳으면 잘 확, 이게, 응? 팽, 확장이 안 되잖아. 유연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이런 숫자가 확장기 혈압에 나오면, 아하, 이 환자는 심장이 좀 굳었구나. 심장이 굳었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굳었다는 말은 늙었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아시겠죠? 어릴수록 부드럽고 유연하죠. 그렇죠? 모든 조직들도 부드럽고 유연해. 그런데, 늙으면 자꾸 이게 뭐예요? 굳어가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칭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굳었어. 그렇죠? 굳었어. 굳었어. 예.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스트레칭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처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내려가도 어떻게 여기 아파. 땡겨서 아파. 아. 땡겨서 아프단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여기저기 불편하고 골치도 띵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왜? 적혈구들이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모세혈관에 소통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 세포에. 그래서 뭔가 그래서 우리가 뻑적지근하다 뭐 이런 이상한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표현들이 조금 달라. 뻑적지근하다 뭐 땡긴다 뭐 결린다 이런 엑스레이 찍어보면 전혀 안 나오는 것들. 그거는 겉모양은 꼭 같아 정상이야. 그러나 그 근육에 근육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돼도, 그럼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기름 끼는 것도 삼가고, 건강식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 근육에 모세혈관이 어때? 잘 발달해. 발달해가지고, 웬만큼 땡겨도 안 아파요. 왜? 모세혈관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 이 부분의 근육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스트레칭을 잘 하고, 이제 해주면 어떻게? 와,
왜? 그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유연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뉴스타트를 하면 다 나이가 들어서 굳었다는 것은 모세혈관들이 점점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굳는다는 건 뭐예요?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조금만 해도 뭐 아 하니까 이게 유연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이제 산소 공급을 잘 하게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혈관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심장. 예? 심장. 요건 뭐예요? 요거. 폐.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 간, 여기 위장,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요거 콩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심장에서 이 빨간색 혈관이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동맥,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대동맥, 그 다음에 이게 뒤로 나가서 이렇게 쫙 뒤로 흘러가는 동맥이 뭐예요? 이거를 복부동맥. 그래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양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도로로 치면 이게 무슨 도로예요? 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혈관들은, 요런 혈관들은 작은 혈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요런 혈관들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무슨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여기 안 그려놓은 도로가 있어. 뭐예요? 그게 모세혈관이요. 그 모세혈관은 여기 근육이 이렇게 참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배 안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폐 그림인데, 요게 혈관이죠. 동맥혈관, 정맥혈관, 요거는 기관지. 여기서 안 그려놓은 거는 뭐 안 그려놨어? 모세혈관 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그려놓은 거 보면 이렇게 돼. 보세요. 모세혈관은 그릴 만큼 크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피가 5000cc라면 모세혈관망이 수용하는 피가 80%.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는 20% 정도밖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혈관에서 80%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망이 점점 줄어들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렇죠? 모세혈관망이 점점 줄어들면, 자연히 어느 도로가 더 막히겠어? 고속도로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이 혈압 조절 면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가면서 모세혈관이 온 근육에, 뇌에, 간에, 폐 안에 잘 발달하게 돼. 그러면 옛날에는 한 70%밖에, 65%밖에 수용 못하던 모세혈관이 어떻게 80%를 수용하게 되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이 혈압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주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줄었냐 늘었냐는 내가 볼 수도 없고 검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도 안 하고 자꾸 뭐 이제 뭐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모세 혈관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뭐예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로 인하여,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도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모세, 그리고 또 모세 혈관이 더 확장되고 그러면 혈압이 옛날에 젊을 때 높다가도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혈압이 뭐예요? 정상화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참 뉴스타트란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싸서 그렇지 이거 진짜 값을 매기면 예, 이게 여러분 한 사람당 적어도 1억은 받아야 될 만큼 가치가 있어요. 뭐 1억도 뭐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숨겨져 있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 짜게 먹는 거, 기름기 많은 음식 먹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도. 왜? 운동 부족은 특별히 무엇에 관여되어 있어요? 모세 혈관의 발달과 관여돼. 그러니까 운동 부족, 뭐 기름기 있는 음식.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40에서 9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뭐 고혈압 그런데 이런 말 옛날에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들 그 조심 하나도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 했더랬는데 뭐 짜게 먹어도 어떻게 본래 내 혈압이 120에서 70이었는데 조금 짜게 먹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120 4에서 뭐 72, 이 정도 돼. 이거 정상이 아니요. 그럼 140, 90 이하면 다 정상이라고 치거든? 그럼 이제 짜게 먹고 나서도 뭐라 그래? 혈압 한번 재보고. 정상이네, 뭐. 내가 누군데? 나는 예외는 모양인데? 나는 짜게 먹어도 괜찮은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자, 짜게도 먹고, 기름기 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먹었더니, 먹고 나중에 혈압을 한번 재보니까, 128에 76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도. 정상이야. 고혈압 아니라고. 아, 나는 고혈압에는 안 걸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모양이다. 아시겠죠? 그 이때는 어떤 때예요? 젊을 때예요. 아시겠죠? 젊을 때는 뭐가 잘 발달해 있는 때예요.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해요. 젊을 때는 활발하게 사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스도 좀 받았어. 스트레스 받고 보니까 134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82 정도 된 거야.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야, 나는 짜게 먹어도 괜찮고 기름기 있는 거 먹어도 괜찮고 스트레스 받아도 고혈압이 안 되는 사람이야.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조심을, 뭐예요? 안 해요. 그냥, 왜 나는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해도 혈압이 안 올라가더라. 고혈압 안 되더라. 그쵸? 예. 네.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최고로 올라가 봐야 뭐예요? 짜게도 먹고 기름기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134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때는 이때는 뭐예요? 30대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10년 후에 40대가 되면 모세혈관이 뭐예요? 줄어들어. 그러면 옛날에는 134까지밖에 안 올라갔고 또 뭐 또 한 서너 시간 후에 재보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 완전히 또 이게 바로 126, 뭐 이렇게 돌아와 버려. 자,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이게 134까지만 올라가던 게 이제는 뭐예요? 138.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뭐예요? 오래 걸려. 그거 왜 그래요? 왜 올라가기는 더 빨리 올라가고 돌아오는 건 천천히 돌아와. 그게 모세혈관 때문에 그래. 모세혈관이 30대보다 뭐예요? 40대 줄었으니까. 그게 이제 50대가 되면. 50대가 돼 보니까 옛날에는 134밖에 안 올라가던 게 이제는 잔치집에 가서 뭐 갈비도 뜯고 좀 짜게 먹고 또 뭐 스트레스 좀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134, 138 이러던 것이 뭐예요? 140이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와, 왜 그래요? 50대에서 모세혈관이 더 줄어서 그래. 먹는 거는 똑같이 먹고, 스트레스도 똑같이 받고, 기름기 있는 것도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고혈압이 옛날에는 뭐요? 안 걸렸거든. 근데 이제 와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옛날 젊을 때하고 다르게 사는 거 하나도 뭐예요? 없는데 혈압이 오르니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본태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본태성 고혈압의 이제 진짜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군부시켜요, 이제. 아시겠죠? 본래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면 고혈압 약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시작하면? 뉴 스타트만 시작하면, 자, 모세혈관이 더 발달하고, 운동하면은 근육도 더 발달해. 그럼 근육이 발달하면 그 새롭게 발달된 근육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 모세혈관이 더 많이 생겨. 그리고 폐, 예, 이 폐. 여기 폐, 여기 모세혈관 쫙 있잖아요. 폐포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해서 온 몸에 모세혈관이 쫙 증가하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하고 모세혈관 지방도로 할 때 지방도로가 뭐요? 늘어나니까 피를 많이 수용하니까 고속도로가 좀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 먹어봐야 억지로 혈압을 낮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혈압이? 운동을 하니까 산소 공급이 근육에 더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려면 심장이 피를 더 뭐요? 강하게 세게 뿜어야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건 당연 올라갈 필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혈압약을 쓰면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도 혈압이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만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혈압약이란 게 뭐를 억제하는 약입니까? 심장이 피를 너무 세게 뿜지 말도록 억제하는 약이거든, 대개가. 그러면 이제 심장이 혈을, 피를 많이 뿜어야 될 땐 또 뭐예요? 세게 뿜어야 돼. 그 혈압이 잠시 올라갔다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또 혈압은 또 정상으로 금방 돌아오고 이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이제는 혈압약 탁 들어가면 혈압약이 들어가서 심장 보고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세게 뿜지 마 이 새끼야. 그래. 그 심장이 뭐라 그래서 아, 필요할 때는 세게 뿜어야지. 그래도 움지 말라고. 그럼 심정이 어떻게? 그래서 혈압약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 좀 활발할 때는 혈압이 뭐요? 촥 올라가서 이 산소 공급을 쑥쑥하고 그래야 좀 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혈압약 먹어서 심장 보고 너무 세게 뿜지 말라고 하면 심장에 뭐 그러면 좋을 대로 심장은 계속 옛날에는 또 보통 이렇게 뿜다가 또 어떤 때는 뭐요 야 이렇게 뿜기도 하다가 이제 참 맞춰가면서 하는데 이제 약이 들어와서 야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러니까 심장이 그럼 좋을 대로 하소. 심장, 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혈압은 조절이 되지. 심장이 피를 안 뿜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가 없어져? 메가리가 없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내과 의사 할 때 혈압약을 남편한테 처방해주고 나면 마누라가 전화해요. 우리 남편 메가리가 없어졌다. 이제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거요. 그러면서 혈압은 정상이요. 그게 진짜 정상입니까? 아니지.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면 드디어 이 원인들이 뭐예요? 제거가 되고 모세혈관은 발달하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뜻대로 여러분이 드디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짜게도 잡으시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 물 들으면 세포들이 다 편안해지면 혈압은 올라가락 해도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시면 당뇨병도 오케이. 협심증도 오케이. 고혈압도 오케이. 제가 얘기 안 한 병도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뉴스타트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본 여건들을 어떻게 다 고루고루 그 공짜들 그렇죠? 고루고루 갖춰주면 그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유전자를 조절하는 일을 생명이 와서 해주면 모든 유전자가 잘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은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